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전지인 나트륨 이온 전지에 쓸 수 있는 전극 소재를 개발했습니다. 키스트 정경윤 박사팀은 현재 쓰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원료 가격이 싼 나트륨을 이용하는 나트륨 이온 전지용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나트륨 전지의 기존 음극 소재에 전기가 잘 통하는 아세틸렌 블랙을 섞어 새로운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구팀은 또 개발한 새 음극 소재로 전지 성능을 실험한 결과 기존보다 전지 용량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충전과 방전을 50회 반복해도 전지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.